안녕하십니까. 오대산 월정사 원행심이라 합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15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10월 상달 초하룻날이 옵시다. 오늘 10월 상달 초하룻날을 맞이해서 금년 경자년은 참으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불자 여러분, 다나TV 가족 여러분, 금년 2월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천만 명 이상 또 많은 그러한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이자 회사에서 백신이 발견됐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지금 요원한 그런 곳에 닥쳐 있으며, 기후변화와 더불어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하여 우리 불자들과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최초에 제가 영상과 다나TV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기 때문에 위기 대처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도덕과 인륜을 가지는 국민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이것을 대처하고 능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욕과 인내로서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분들이 그러한 국가에서 정한 그러한 비대면과 거리두기 사회 일반 그러한 부분에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전파가 돼서 지금까지도 매일 100명 이상에 대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모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부는 10월달을 맞이해서, 10월 상달을 맞이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 선이란 무엇인가, 참선이란 무엇인가, 교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인 것이며, 예를 들어서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바로 부처님의 교인 것이며,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선에 들어가는 것이다. 선을 공부한 데 있어서는, 부처님 공부한 데 있어서는 어떠한 원력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처님 법을 알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참 스승과 올바른 지도자와 올바른 그러한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은 세속에 있어서도 부부간에 같이 인생의 길을 백년회로와 더불어 걸어가듯이 그 주변에는 훌륭한 도반들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라는 조직단체가 있고 재가라는 조직단이 있고 비군이 비군이 대로 승단이 조직되는 것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독살해야 하는 그런 것도 독학으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대중들이 적어도 3인 이상 같이 결제를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 탕마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큰 스님을 만나야 되고 도사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일거수 일투족 점검을 해야 되고 화두를 받아야 되고 자기 신앙에 대한 깊이를 알아야 되고
그러한 도사, 큰 스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훌륭한 도반을 만나야 된다. 같이 적어도 3인 이상이 같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일정한 도량이 있어야 됩니다. 오대산이 됐건 가야산이 됐건 영숙산이 됐건 조계산이 됐건 어디든지 일정한 처소와 일정한 곳에서 그 도량이 있어야 그곳에서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좌부동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경전을 가지고 주력을 가지고 정진을 하면서 화두를 깨달아야 되고 가나선이 됐건 묵조선이 됐건 선의 방법 속에서 그것을 체득을 해야 돼서 신의 행정에 그러한 네 가지 상태에서 자기가 그것을 증득을 해야 된다. 마음속에 그것을 증득을 하지 않으면은 이론과 어떤 그러한 것이 그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은 이심전심이라 팔만 경전이 대장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그것을 가기 위한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인 것이 그것을 놓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럴 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심전심이라 부처님 법을 증득하는 것이고 큰 스님 법을 전승받는 것이다 이 말. 이것은 물론 일숙각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 번에 이렇게 깨달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일찰나의 900생멸하는 것인데 마음의 본질입니다. 일찰나는 16분의 1초가 일찰나인데 일찰나 16분의 1초 그 일찰나 동안에도 900번 났다 죽었다 변덕거리는 이런 것이 내 육신의 어디엔가 마음이라는 홀 죽어서는 홀령 혼백이라는 그런 데가 있고 큰 저기로 보면 진리라는 그런 것이 있고 이런 자리를 터득을 해야 깨달아야 그걸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자리를 바로 보는 것이 그 자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물과 인물을 보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있는 한 인물을 볼 적에 다른 큰 스님께서는 인물과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망문문진하라. 쳐다볼 망자, 들을 문자, 물을 문자, 진찰할 진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면 의심나면 두번 쳐다보고 세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을 세번 들어보고 그래도 미운이 안 풀리면 세 마디를 물어봐서 넌 이름이 누구노? 나이는 몇 살이노? 학교는 어디 나왔노? 아버지는 조남이 누구노? 한 세 마디 물은 다음에는 세 번 쳐다보고 세 번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고 의문 나거든 세 마디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인물과 사물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으로 말하는 기업으로 말하면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컵을 이렇게 세 번 딱 보고 물컵이 얘기하는 소리를 세 마디 들어보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튕겨봐서 물어보고 그런다면 대차대표 아 이거 유리불잔이구나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구나 참. 홍설을 백치하고 백미문성이라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몸 가운데 중심이 이게 전체입니다. 혀는 홍설이야, 붉을 혀요. 색깔이 붉어요. 아주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제일 단단한 것이 치아래, 내 몸에. 백치요. 누구든지 흰 치를 가지고 있어. 내 몸을 얼굴 보면. 홍설백치라. 희한해요. 내 몸뚱이를 한번 여러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왜그 혀는 그렇게 부드러우면서 평생을 같이 가지고 합니다. 백치는 단단하기 때문에 의치와 엠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70평생 발전을 갈아야 되는데 평생 무덤까지 못 가지고 가. 백미 나이가 들면 흰 눈썹이 이렇게 에? 눈썹이 이렇게 나. 그 눈썹에도 소리가 있어. 눈썹 돌아가는 소리를 딱 들어야 말이 아 눈빛이 절로 가는 이쪽 가는구나 딱 꿰뚫어보고선 나와 대면하고 있는 인물과 사물과 모든 경관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적이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을 꿰뚫어보고 이런 것을 볼수 있는 능력과 직관력과 관법을 가진 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관법. 내 마음의 관법, 볼 관자. 보는 데에서도 볼 시자가 있고, 볼 견자가 있고, 볼 관자가 있는데, 마음으로 보는 것을 관법이라 그런다, 이 말이지. 한문으로 표현해 보는데도 여러 가지 각도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있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그게 된다. 결론은. 이 찢어진 창으로 사물과 인물과 사항을 우주 진리를 보는 게 아니고 큰 틀에 있어서의 그 사람에 있어서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찰나에 16분의 1초 동안에 900생명을 한다고 그러니 900변 났다 죽었다 하는 이것을 잡아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바로 관법이에요, 관법. 부처님 법이 관법이에요. 부처님은 수행하는 분은 눈을 크게 뜨지도 않고 작게 지그시 앉아서 화두를 들고 좌부동에 앉아서 이렇게 부처님 미소만 머금으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움직이는 그런 저기를 전 보고 있고 눈썹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타나큰 스님이 하시는 스님은 눈썹 소리를 듣습니까? 눈썹 소리를 못 듣고, 홍설백치로서 말하는 목소리를 못 듣고, 상대편과 사물과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걸 볼수 있는 그런 것이 관법을 들은 게 아니고, 그런 멍충이고, 우주 진리를 모르는 공각이고, 빈 껍데기고, 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자기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죽은 송장이죠. 끝나박대기가 똑같대. 부처님 법은 감응이면서 실제로 자기가 하면 자기 그 감응이 옵니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깨달으면 그런 오는 것이고 자비를 구현을 하는 것이 관법이다 이 말씀이죠. 부처님 법은 바로 그것이 참선한 법이며 공부하는 법이다. 부처님 법에는 여러 가지 이론과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 결론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산속에서 한철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10년 동안 참선을 해보고, 그러한 몸부림을 쳐보고 고생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적석천이라 물방울 수자, 물방울 적자, 물방울이 돌을
돌석자 뚫는다 이 말이지.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있으면 떨어지면은 돌을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것이 뚫을 수가 있는 것이. 1년, 2년, 3년 그 단단한 돌을 뚫을 수 있는 물방울이 그 부드러운 물방울이 뚫을 수 있는 일은 수적 석천이라. 화두를 열고 주력을 하면서 일정한 경전을 가지고 일정한 큰 스님을 모시고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해보셨느냐? 기도를 해보셨느냐? 그걸 해보지도 않고 에이 물방울이 어떻게 돌을 뚫으나? 그건 잘못된 생각. 내가 지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방이 오래 들어가면 돌을 뚫을 수 있는 수적석천이라.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승거목단이라. 줄이 나무줄이 있는데 나무줄이나 새끼줄이 있는데 이것을 나무에다가 오래오래 비면 나무가 잘라져. 이러한 도리는 내가 지어낸 작품이나 내가 지어낸 워딩이나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고서에 다 그런 철학적인 그런 문구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진리를 모르고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어려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부처님을 법을 공부하고 진리를 알기 위한 그런 적이 그동안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그게 잘못된 그런 적이다. 이곳에 바로 불교의 진면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불교를 진면목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다. 자기가 먼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자기가 먼저 물에서 밖에 나와서 건져야지 같은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까? 그 뛰어나야지. 그 진리에 뛰어나야지. 이번에 팬데믹 형성과 코로나19의 사상을 보고서는 일부 종교, 어느 종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비하려 종교의 세력과 세력화하고 어떤 그런 지역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단체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종교가 국가와 국민을 염려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와 사회단체가 일반인들이 종교를 염려한다.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죠. 종교 지도자와 성직자들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느냐. 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새 속에 젖어 있어가지고선 안 된다. 거기에 초연한 그런 적이가 있을 때 중생들을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리. 자기가 이로운 그런 적을 해준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탈을 해야 돼. 국민을 건지고 그 시대를 건지고 그 국가를 건지고 70억 인류를 구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고 불교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현할 단계인 것입니다. 5천만 8천만 한반도 국민 여러분, 참으로 이 경제하는 어려운 시대에 10월 초하루 날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이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은 10월 상달 동안과 결제가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찰에 가서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참회하고 경자는 10월 한 달을 어떻게 그 갈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불교는 부처님 법은
그렇게 그냥 쉽게 그런 이론적과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자기가 생활하고 실제 그 신의 행진기 단계를 거쳐서 증득해 깨달아야만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며 모든 일에 자기가 지휘할 수 있고 지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각오해 주시고 끝까지 법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며칠 전에 월정사에 약 5천 포기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하셨는지 또 좀 있으면은 동지가 되면은 매주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살피고 가족들과 더불어 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10월 상달 초하루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